자, 가을 나들이 가실 준비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6인승이 도와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고 정말 잘 나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 9인승으로 타도 충분하죠. 패밀리카로, 심피디님. 네, 별 개조 없이 유토바닥 정도만 해서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트원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외장 쪽은 보이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선팅 반사 필름이죠. 그리고 ABP 컬리에 잘 어울리나요? 반사 필름이. 비반사도 있다는 거 사진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앞뒤 바디킷, 뒤쪽엔 듀얼 머플러도 했어요, 심피디님. 네. 일단 멋을 한층 냈습니다. 바깥쪽에는 실제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등도 틀리지만 하이루프 디자인 전혀 다르다는 사실.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카니발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특히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면밀히 비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 일렬 쪽 매일 똑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좀 이상해요. 어쨌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비추고 있습니다. 누가? 심피디님의 일렬 쪽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했네요. 아트원에서는 네.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시트도 했어요. 돈 드린 거죠. 1년에 네. 이자가 90만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 쿠션, 버킷 등이 있어서 장거리 갈 때 피로감을 훨씬 덜하기 때문에 리무진 시트도 많이 하고요. 아트원의 자랑 11.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네, 오늘 이런 거를 이제 심피디님 다 해도 되지 않았죠? 워낙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죠? 2열이죠. 자, 글로벤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꼽는 게 뭐죠? 2열 차박 시트 세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요트바닥부터 설명해야 돼요. 딱 문을 여는 순간 뭐지? 요즘에는 뭐 요트바닥 아니면은 그죠? 매트 깔면은 뭐 매트 털어내고 맞아요. 뭐 흘리면 또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골치 아픈데 요트바닥을 하면 끝.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요트바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아트원에서는. 그리고 현재 2열 시트가 앞보기로 되어 있는데 늘 차분히 합시다.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서 앞보기 상태. 예, 키가 173인 성인이 넉넉한 공간은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은 뒤보기 쪽, 즉 회전 시트도 설명할 거예요. 물론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이 원 레바로 된다는 사실 예, 중요하고 또 회전도 시켜봐야죠. 매일 전후 좌우만 하니까 안 돼. 회전 레바 어디 있지? 앞에 있나? 아, 앞쪽에 있구나.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오, 정말 부드럽다.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로 좀 빼주고 하면은 양쪽이 다 뒤보기가 되어 있죠. 자, 아트원의 회전 시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회전 시에도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특허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언젠가 나오겠죠. 자, 아트원의 회전 시트 정말 정말 인기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조금 인상됐어요. 원자재, 즉 모비스 부품 금액이 올라서 한 5만 원 정도 인상됐다는 소문이 돌던데 맞죠? 그래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 꿈보다 현실을. 자, 이렇게 뒤보기 뒤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이렇게 치침 모드로 해놓고 있는데 뭐 발 올려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닥과 딱 보다가 뭐 테일게이트는 당연히 닫히죠. 예. 네. 뭐 바로 치침을 할 수도 있는 모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았으면은 또 역시 회전 시트에 뭐 발을 딱 올리고 누울 수도 있고, 또 롱레일에 이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후 이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뒤로 빼면 최대한 빼볼까요? 와, 엄청 넓은 거실 공간이 생기고 현재 언더소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본 차량은 릴렉션 시트인 것 같은데 심피디님 언더소프트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삑 소리 나면 그냥 둬도 되지 뭐 할 일이 없네. 그냥 올라올 때까지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언더소프트만 올라오면은 뭐 침대 시트 되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또 역시 앞으로 당겨주면은 2열 회전 시트와 딱 붙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베개 헤드레스트도 연장해서 바로 꼽아주면은 딱 꼽아주면은 뭐 더 이상 뭐 부러울 것이 없죠.
더 뺄 수도 있어요. 더 빼서 뒤에 리어 텐트 치면은 거실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죠. 자, 이렇게 치친 모드. 자, 평소에는 또 승차 모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승차 모드도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이 차를 사는 목적이 부인승 승차 모드로 사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욕심을 더하면은 자, 승차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 간단해요. 언더 서포트는 접어두겠습니다. 이렇게 릴렉시언 시트이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방석 부분도 앞으로 승차 모드로 할 때는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등판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역시 등판도 자동 모드,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뭐 내려와라 내려오면 되고, 자, 이 상태면은 바로 승차 모드가 됩니다. 승차 모드고 이렇게 팔걸이 양쪽에 있고 놓은 상태에서 딱 장거리 갈 때, 네 명이 갈 때, 맞죠, 심피디님? 뭐 의전용 전동 시트 부럽지 않죠? 예, 그리고 안전벨트는 필히 3점씩 안전벨트 이거 매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발을 쭉 뻗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6명이 승차할 때는 뭐 2열만 돌리면 끝장나는 거죠. 자, 이렇듯 어차피 9인승 9명 타기가 사실은 힘들죠, 심피디님. 그렇기 때문에 둘둘둘 독립시트 6명 타는 버전, 혹은 이렇게 침대시트 욕심을 내면은 한 가지 모드가 더 생기는 거죠. 침 모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트원 황제 차박, 그리고 회전 시트, 전동 침대 시트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맞죠, 심피디님? 자, 그리고 커튼 쪽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물론 주름식 커튼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 고집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구겨도 상관없어요. 다시 펴지니까.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한 개방. 중요합니다. 차박 시에는. 그리고 상부 쪽도, 상부 쪽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예, 아트원의 가장 큰 자랑. 매일 강조합니다. 빵빵빵. 운행 시 잡소리 안 난다는, 하이드표 잡소리 나면 정말 짜증나죠. 그리고, 이렇게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고, 센터 및 사이드 측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만의 자랑입니다. 뭐 너무 똑같은 소리를 자주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아트원의 가장 큰 자랑, 하이루프의 개방감도 좋지만 모니터, 요즘에 많은 컨텐츠가 이렇게 많아요. 뭐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원하는 컨텐츠 검색해서 누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미러링이 아니죠. 맞죠? 네, 맞죠. 스마트 뭐 DMB 이거 끝났죠. 그냥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끊기지 않고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모니터의 특징은 이 안에 어딘가에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그냥 자체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뭐 누워서, 앉아서, 거실에서 딱 보듯 시동 끄고 뭐 원하는 컨텐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또는 다른 특장 업체와의 비교 대상입니다. 더불어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심피디님. 저 같은 경우는 검색에 노래방, 뭐 미운 사랑 남자 키 딱 누르면은 뭐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끝장 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글로벤 계약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 모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계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현명한 거죠. 어차피 6명 승차 평소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2명이 아주 편하게 취침을 할 수 있는 모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도 역시 설명할 게 있어요. 심피디님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설명 들어갑니다. 황제 차박 6인승 워낙 많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 시트도 요즘에 인기 짱.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릴렉션 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네요, 점점. 네, 기존에 6인승에는 그냥 릴렉션 시트 안 해도 되는데 비싼데 한 40만원. 굳이 릴렉션 시트를 하는 이유. 사실은 있죠. 릴렉션 모드로 가면은 3열 승차자가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은 권장을 안 했는데, 그래도 선택은 자유죠, 심피디님. 네. 자, 후속 쪽에 하나 설명할 거. 상부 쪽에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이렇게 주름식 커튼. 아무리 벌려도 가려요. 가리는 것이 좋은가? 개방하려면 완벽 개방을 해야 되죠. 맞죠, 심피디님?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입니다. 릴렉션 시트의 장점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딱 2초 정도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온, 뭐 마술 부리는 거 아니죠. 네, 하지만 이때 뭐 캠핑 용품이 있다든가 하면은
간섭이 있으면 전동 시트 망가질, 그걸 딱 스톱을 해야죠, 그때는. 맞죠? 어쨌든 뒤로 다 넘겨봅니다. 자, 이럴 때 당연히 층이 방석과 진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2층을 없애줘야죠, 당연히. 없애주려면은 이렇게 방석 버튼을, 이건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수고는 해줘야죠. 맞죠, 심표님? 네. 네.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딱 붙을 때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완벽한 수평이 안 되면은 전동 침대 시트 아니죠. 아, 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언더 서포트도 역시 전동 딱 원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 사이에 또 다른 거 설명해야죠. 베개를 이렇게 빼서 헤드레스 연장 쭉 빼면 헤드레스가 바뀌었어요. 릴렉션 시트는. 네. 그리고 이걸 끼워주면 바로 시트가 최대 1900까지 쫙 언더서부터 올라왔죠. 연장이 됩니다. 뭐 마술하는 거 아니죠. 예, 손가락 하나면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꿈보다 현실. 뭐 뒤보기, 앞보기, 뒤침 모두가 됩니다. 본 차량은 전기장치는 빠졌어요. 맞아요. 예, 전기장치 하면 또 한 5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죠. 물론 1박 2박을 하시는 분들은 전기장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간단히 휴식 모드를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기장치 없이 본 전동 침대 시트만 있어도. 자, 어떠신가요? 평소에 6명 편하게 승차를, 아, 6명 어떻게 표현해? 평소에 6명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정말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튜닝 옵션 선택은 뭐 한두 곳도 없어요. 뭐 전기장치, 그 다음에 사이드 어닝, 뭐 기타, 뭐 풀트리밍 하다 보면은 뭐 8천도 넘지만 한 이 정도로 6천만 원대에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기아 하이리무진 이제 생산 재개가 되겠죠. 그리고 아톤 글로벌 하이리무진 계약 상당히 많아요. 그냥 9인승 그대로 뭐 요트바닥 정도만 해서 쓰시는 패밀리카, 그리고 이렇게 황제차박 6인승, 그리고 이렇게 황제차박 4인승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 용도는 다 다르죠. 하지만 카니발 선택 시에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글로벌 하이리무진과 꼭 비교 구매 선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이 실제로 모르고 뭐 순정 하이리면 현재 계약해 놓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트원은 뭐 한 달, 뭐 늦어도 두 달 정도면은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다고 자주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뭐 환절기 건강 유의는 기본이고요. 자,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할 거예요. 심피디님만 바이바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